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놓고 며칠 있다가 지금 했는지도 모르겠네. 자 여러분 이거 고구마 아시죠? 고구마. 고구마랑 차요태. 어머 잠깐만요. 차요태 끄지 마세요. 선생님 아까 어떤 손님분이 이걸 드시고 네. 이게 뭐냐고 물으셔서 차요태라고 했더니 네. 수입해온 과일이나 식물인 뭐 이런 건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걸 잘 모르시던데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선생님께서 직접 생산하시고 우리 지금 여기 송어장 옆에도 지금 차요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신 거죠. 예, 예 농사 지은 거예요. 예. 요 차요태를 요렇게 요게 지금 신이 요 안에 신이 박혀 있어서 깠어요. 껍질을 지금은 좀 세서 이게 억세서 어린 거는 그냥 써도 돼요. 그래서 이 차요태에다가 당근하고 고구마 요새 아주 좋잖아요. 고구마. 그래서 고구마도 넣었고요. 자 있는 대로 넣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넣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왜 하는 거냐면 너무너무 맛있다고 손님들이 미끼리 그냥 계속 하는 거, 그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요. 이거, 자, 이거를 일단은 물엿. 이거는 천일염. 천일염. 그 다음에 이거 식초, 설탕. 이거를요, 여러분, 그냥 여기다 버놓으세요. 여기다. 여기다. 소금도. 선생님 좋아하는 단어를 써주시죠. 네. 때려보라고. 아, 때려보여, 진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물엿도 이거 지금 준비를 해놓고 언제 했는지도 몰라.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해놓고 지금 며칠 준비만 해놓고 안 했어요. 계속 못했어요. 응? 바빠서 이거 해 이거 하고 저거 하느냐고. 이 가을 거지가 진짜 바쁘죠 저희가. 응? 승아님. 네. 그냥 이대로 벗어 이거를 절여 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설탕까지 해서 이렇게 절여놓으면 이게 왜 이렇게 절여놓냐면 절여놨다가 물이 생기면 물을 꼭 짜세요. 물이 생기면 자 요거 이제 없애고 제가 이제 직접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다 절여지잖아요. 이게 절여지면 요게 지금 절여진 상태거든요. 요거 절여진 상태예요. 지금 꼭 짠 거예요. 자 요거를 마늘 있죠, 마늘. 마늘하고 요것만 딱 준비하면 끝이에요. 요것만. 그래서 마늘 넣으시고, 마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아이고, 제가. 지금 얼룩이고 메론 가지러 가야 돼서 마음이 급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그냥 무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요거 그냥 재워놓은 거죠? 식초, 설탕, 소금, 그죠? 물엿. 이렇게 해서 재워만 놓은 거예요. 고구마. 요즘 아주 고구마 진짜 좋아요. 반찬,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응? 이렇게. 이렇게. 요게 이제, 이게 완전히 배어 들어가고요. 요게 더 하루 지나든지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짜자잔! 어때요, 색깔이? 굉장히 좋죠? 네.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요 식감을 한번 느껴볼게요. 자, 또 이거 먹겠습니다. 미치겠어, 진짜. 수아님! 네. 이거 어땠어요? 전 밥 먹을 때 이거 두 접시씩 먹잖아요. 요새. 두 접시죠. 저도 두 접시, 기본 세 접시. 2접시. 기본이 두 접시, 세 접시. 너무 이게 맛있어, 진짜. 손님분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드시면서 리필하면서 이게 뭐냐고 물으셔요. 그때 물으시죠. 예. 이게 수아님이 한번 맛을 보시면서 그 식감, 요 소리 좀 느껴지게 해주시죠. 아유, 제 소리 들으면 진짜 사람들을 군심 나. 이거 이름이 이름을 우리가 승아님하고 뭐라 그랬죠? 오돌이. 오독오독오독오독오독해서 오돌이. 오돌이. 오돌이 진짜 진짜 짱이에요. 진짜 짱이에요. 이거 여러분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그냥 여러 가지를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여놔요. 그랬다가 절여놓고 그냥 짜서 바로 이렇게 마늘하고 고춧가루만 딱 넣어놓으면 아 이건 끝이에요. 끝장. 선생님 그러면 네.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들었는데 예. 주된 채소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 이런 주는, 식감을 말해주는 주된 거. 주된 거는 차요태. 일단 차요태. 차요태하고 고구마. 이런 거 있죠? 네. 나머지는 있으면 넣고 예, 예. 없으면 말고.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오이가 있으면 오이를. 오이가 있으면 당근을 넣지 마시고. 네. 오이가 있으면 당근은 넣지 마세요. 어? 당근은 넣지 말고 오이만. 그 오이를 약간 도톰하게 썰어야 되겠네요. 도톰해요. 조금 도톰해요. 요 정도. 요 정도 도톰하게 해서 이게 얇으면 이렇게까지 네. 식감이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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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괜찮아요. 요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막 썰은 예. 듯한 느낌이 네, 들 네, 정도예요. 네네네 네, 네. 막 썰었어요. 예. 뭐 급한데 뭐 이쁘게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어, 제가 들어가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본 듯한가 그래 가지고 드셔 보세요. 오늘도 군수님이 오셨는데 여기 드시는데 여기 여성분이 아 이거 그거라고 차유태라고 드셔보시라고 제가 했더니 그 여성분이 지금 맛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찬 하나 뚝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찬 뭐 걱정하고 뭐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그냥 아무거나 붙여서 그냥 밥도 먹죠. 그냥 이거 두세 번 반복해서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하는 분들 많으시니까 이필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오돌이.